강해지 분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사옵니다. 살려주십시오, 대감! 도망을 살려주십시오! 너 증인들의 말은 다 잘 알아들었다! 허나, 본관이 들으니 모두가 평소에 강한수와 친분이 있거나 강한수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더군. 그렇다고 위증을 하진 않았사옵니다. 어허, 어디 말이 끼어드는 것이냐. 여봐라! 네. 여기 있습니다. 저는 강한수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과거에 우리 상단이 쟁성에 얽힌 일로 강한수와 사이가 좋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요. 회사, 회사 할 말이 무엇이냐? 이들의 말이 모두 진짜라는 걸 보증하옵니다. 제가 그날 하루 종일 강한수를 미행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확실히 알고 있사옵니다. 손 좀 봐줘야겠다 싶어서 미행을 했던 것인데 어두워질 때까지도 혼자 있는 시간이 나질 않아서 그만 포기했었지요. 따라서 그날 강한수는 추대감을 죽일 시간이 없었사옵니다. 송인의 말에 거짓이 있을 시에 목을 내놓겠나이다. 폭직하자마자 이게 무슨... 일으킬 필요는 없겠지. 응? 강한수를 석방하라!